SC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 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와 그 일당의 수수료 창구로 의심받는 갤러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 강남구 한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한 뒤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투자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서 착공한 볼 형태의 음악 전문 공연장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일시 중단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17%를 보인 CJ 라이브 아레나는 건설비가 급증한 탓에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한 재협의차 15일부터 공사를 멈췄습니다. CJ 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완공 목표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 손실과 수익성 보전 방안 마련 등의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할 경우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KDI가 제시하는 선결 조건 이행을 위해 폴란드 측과 협상해 폴란드 신공항 사업 입찰 참여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